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기술 관련과 관련해서 기술에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5G입니다. 이 5G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한국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 시대가 개막했죠. 네. 이달 1일 새벽 0시를 기해서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또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큰 뉴스가 된 것은 아무래도 세계 최초였다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워낙 한국은 이동통신, 뭐 와이파이 같은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역시 세계 최초로 이 5G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이 뉴스를 보는데 한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네. 자, 보통 5G 하면 뭐 숫자가 하나 더 높으니까 4G보다 네. 조금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네. 어떤 건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죠. 네, 이 5G,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G는 여기서 제너레이션입니다. 네. 네. 그래서 1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세대까지 온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이 4G, LTE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속도로 비교를 해드리는 게 아마 가장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5G 전송 속도가 LTE의 최대 2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20배나 빠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이제 GBPS를 쓰는데요. 이 속초당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네. 그래서 1GBPS는 1초에 약 10억 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대 20GBPS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G, 2G, 3G, 4G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군요. 네, 꼭, 맞습니다. 꼭 지진 강도군요. 아,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영화 파일을 다운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2.5GB 영화를 다운받는다고 치면 네. 1초에 다운받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 네. 이론상만. 네, 네 이론상 그렇기 말았잖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1GB를 다운받는다 하면 1초에서 한 10초 사이에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한 2시간짜리 영화 파일을 받는다고 했을 때 2, 3초? 아니면 길어야 뭐 한 10초 정도 안에는 다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저희가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한 2.5기가를 받으려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 같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일본에서 보니까 호텔 방에서 한 3분 만에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본이 이렇게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빨라진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근데 굳이 저희가 뭐 영화를 내려받지 않아도 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좀 속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서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본다 했을 때 LTE로 본다고 해도 그렇게 뭐 끊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LTE와 5G의 차이를 느끼려면 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클릭했을 때 그 동영상이 뜨는 속도 아. 그거를 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 사실 클릭했을 때 조금 있다가 영상이 뜨면서 플레이가 되는데 아. 이제 5G가 되면은 영상을 클릭하자마자 예, 그 순간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영상뿐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 자체도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터치하는 근데, 순간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5G 시대가 열렸다고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직도 한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5G를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못해서 사실 5G 상용화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그 뉴스가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뉴스를 보면 5G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상용화라는 말이 뭐냐? 일단은 5G 네트워크, 그러니까 망을 구축해서 깔아놓고 그걸 열어놨다는 뜻입니다. 아하. 다시 말해서 5G 네트워크 이 망을 통해서 전파가 송출됐다. 아하.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기업들만 제한적으로 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스마트폰으로 5G를 활용한다고 하면 이제 5G 스마트폰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5G 스마트폰이 없죠. 아하. 그래서 이게 내년쯤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한국에서도 일반인들이 5G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쓰려면 5G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년쯤은 돼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5G 시스템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네. 원래는 미국에서 먼저 5G를 뭐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네. 이 버라이즌이 사실 미국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네. 이게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5G 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정형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와이파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집이나 그런 사무실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와이파이 이동하면서 쓸 수는 없고 한국은 이동하면서도 쓸 수 있는 지금 5G 시대의 그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동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한국의 5G가 더 좋아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기업들 대상으로만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하. 일반인들은 쓸 수 없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들도 이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 5G 서비스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 지금 네. 스마트폰도 이 브라이즌인데 내가 지금 5G 있는 데 가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 전화기 LTE... 자체가 이제 5G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언제 이 5G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버라이즌과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이거 미국에서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어제 IT 매체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미국에서도 5G 스마트폰이 출시돼서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이런 발표를 하자마자 애플의 아이폰 이용자들, 그럼 네. 아이폰 이용자들은 언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이폰 이용자들은 더 많이 기다려야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애플은 2020년까지는 5G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2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네, 얘기네. 지금 아유. 이게 블룸버그와 LA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3G랑 4G 때처럼 애플은 5G 도입 후에 최소 1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기종을 출시한다는 건데요. 사실 그 전에도 애플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3G 뭐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있다가 그 3G 스마트폰을 개발을 했고 네. 4G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통화 네트워크 접속 불량 등의 문제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그렇게까지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출시를 한다는 건데요. 아무튼 이르면 내년 또 늦어도 2020년에는 이 5G 스마트폰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정 씨 애플이에요? 네, 애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이 다 아이폰이네, 그렇죠? 네. 생각 중이에요. 내년에 예. 다 같이 바꾸죠. 네, 그래서 많이 바꿀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집에서 그렇게 빨라서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이거 뭐 이 아이폰이 지금도 굉장히 정말 이 요긴하게 빨리빨리 쓰고 있는데 더 빨라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4G를 쓰고 있지만 3G일 때는 답답함을 못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4G 했는데 지금 다시 3G로 쓴다고 하면 절대 못 쓰죠. 그러니까 만약 5G가 되는데 4G를 쓰고 있다. 그러면 5G를 한번 써봐야 4G가 답답하다는 걸 알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다들 쓰게 되면은 거기에 발맞춰 가지 않을까요? 글쎄 뭐 앞으로 5G가 나오면은 어차피 저도 또 5G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빨라서 뭐 할까? 네? 저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은 빠른 게 좋아요. 맞아요. 인터넷은 예. 빠른 게 조금 네. 좋아요. 예. 쓰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